작업을 할때 반드시 지키는 나의 영역이 있어. 가사를 적을 때 나는 이 당위성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벌스도 단 1회도 릴리즈한 적이 없어. 모든 벌스에 대해서 당위성이 꽉 차있기 때문에 존나 많은 일이 하나 있을게. 뭔가 이 느낌으로 랩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것 같아. 나는 다 나눴지. 근데 너인 다 어디?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었지만 내가 부끄럽진 않지. 오히려 자랑스러워. 넌 아마 평생 이해 못할 거야. 근데 이해해 주기도 바람. 신경 쓰는 게 있다면은 가사를 디테일하게 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? 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모순 그런 데서 가감 없이 나오지 않나. 그냥 보자마자 그냥 써야 되는 것 같아. 더 크게 봤을 때는 내 힘이 해결할 수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 있잖아. 그냥 그런 일들에서 내가 다 잡으려고 할 때 나한테 필요한 음악이 있을 거면은 나도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? 내 다음 사람들이 나 같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려면 내가 겪은 일을 최대한 솔직하게 남기는 거지. 사실 아무도 필요 없어. 내 카드가 안 긁히기 전엔 그럼 너넨 내게 돈인가? 그럼 나도 내게 돈인가? 근데 너인 나한테 돈 빌려줄 수 있냐? 나는 있어. 왜냐면 나는 믿었거든 돈이 아닌 우리를. 어떻게 기억되고 싶냐고 묻는다면은 선구자였다는 쪽인 것 같은데, 앞서갔다는 의미의 선구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더 좋은 걸 남기는 거? 가이드라인으로서 존재하고 싶은 것 같아.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느끼면서 음악을 시작했고 너무 좋았거든. 그 좋은 거를 좀 전달해주고 싶은 것 같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것 같아.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 무언가를 주는 거잖아. 나 같은 사람들한테 서비스 같은 음악이었으면 좋겠어. 나 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청 불쾌한 음악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저스티스야. 다른 걸 느끼고 사실 같은 걸 봐. 근데 다른 걸 말하고 다른 결말. 근데 같은 과정 안 해서 같은 목표인가 싶다가도 좀만 안 보면 모두 변해 있지. 사실 나도 마찬가지인가 봐. 근데 봐봐 내 삶 말야. 너도 알잖아 날 말야. 내가 맞는 건 이미 맞아. 근데 멋있거나 돈 못 벌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. 나도 왔다 갔다.